요즘은 하루하루가 모두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래도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한 우리에게 그물입니다. 우리도 하박국처럼 얼마든지 승리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결을 꼭 기억합시다. 첫째, 믿음을 붙들라.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때에 관한 질문이 솟아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빨리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깊은 침묵만 아주 무섭게 흐를 따름입니다. 도대체 언제 하나님의 이 무거운 침묵이 끝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자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도 마음에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과연 하박국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언젠가 가장 적절한 때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야 말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날 바로 그때가 믿음이 절실히 필요한 순간입니다. 믿음은 그때 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쫙 펼쳐진 상황입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때에 최고 최선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믿음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탁월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매일의 구체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 믿음이란 뭐냐? 내 인생을 지탱하는 대원칙입니다. 현재 내 인생을 떠받치고 다스리는 대원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이 세상을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을 내 인생을 이끄는 대원칙으로 삼고 삽시다. 믿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듭시다. 그럴 때 우리도 하박국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랑을 붙들라. 첫째는 뭘 붙들어요? 믿음 붙들고 둘째는 사랑 붙들라. 하박국이 부르는 위대한 승리의 노래, 우리 다같이 17절 18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7, 18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겠다고? 기뻐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뜻과 의미죠. 하박국의 즐거움의 자리는 여호와 안, 내가 여호와 안에만 있으면 난 즐겁다. 그의 기쁨의 자리는 구원의 하나님 안입니다. 내가 구원의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나는 항상 기쁘다. 하박국이 최악의 상황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호와 한 분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가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오직 구원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도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라 해도 우리에게서 구원을,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왜? 그 이유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력히 이기느니라. 아멘.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위너, 진정한 승자, 사랑이 이기는 겁니다. 하박국의 탄식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 탄식이 어떻게 마무리돼요? 위대한 승리의 선포로 마무리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